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좀 두서없이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까지 저는 데뷔한 게 엊그제 같고, 뭔가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잠못 자면서 찡찡거리던 이 아이들이 아직까지 너무 생생한데, 어느덧 이렇게 저희가 다들 어른이 되었네요. 그리고 저희와도 같이 성장한 우정분들도 여기 계실 거고,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다는 게좀 믿기지도 않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알수 있는 건, 앞으로의 먼 훗날 제 삶을 돌아봐도 우주소녀를 뺀, 그리고 여러분들을 뺀 저와 저의 인생은 딱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라는 사람의, 엑시라는 사람의 정체성이자 그 의미 그 자체인 것 같아서, 우주소녀라는 그룹이. 그래서 너무너무, 네, 감회가 너무 새롭고, 앞으로도 쭉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럴 수 있다면, 그거는 온전히 저희 우주소녀라는 팀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가끔은 뭔가 마냥 사랑받고 싶은 어린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사랑을 받을 때마다 좀 두려워지는 순간들이 문득 많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 좀 두렵고 사실 무서울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 주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은 온전히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멋있어질 제가 너무 기대되네요. 여러분들의 무한한 믿음과 사랑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팬미팅 이틀을 위해서 또 많이 고생해주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멤버들도 너무 고생 많았지만, 우리 스타쉽 회사 식구분들, 그리고 또 공연팀 분들, 많은 스태프분들, 또 저희 예쁘게 만들어주시는 많은 스태프분들, 이렇게 다양한 저희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틀째 팬콘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존경하고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오늘도 이렇게 추운 겨울날 저희를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